이런 경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? 만성 기관지염은 초기에는 이제 폐 기능 검사는 정상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엑스레이나 폐 기능의 정상이더라도 그런 이제 기침 가래가 오랫동안 1년에 3개월 이상, 2년 이상 나오면은 그 자체가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사례자분도 그렇고 이 만성 기관지염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? 만성 기관지염의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당연히 흡연이죠. 그래서 흡연을 하게 되면은 폐에 이제 염증도 일으키고 폐 구조도 변화를 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폐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숨쉬기가 힘든 상태까지 이제 이를 수가 있는 것이 만성 기관지염입니다. 근데 만성 기관지염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요? 가장 큰 문제는 만성 기관지염을 제대로 이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,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질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굉장히 잘 몰라요. 근데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? 꽤 많나요? 네, 국내 한 보고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에서 20%가 50대 이상 중에서 20%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나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. 네. 근데 이 중에 2%만 치료를 받는 실정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자각 증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병이 많이 발전하고 나서야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조기 진단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. 네.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기 발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도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그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기침 좀 오래 한다고 해서 내게 큰 병이 있겠어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생각이고요.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개 이제 증상이 나올 정도가 되려면은 폐 기능의 50% 이상 감소할 때 이제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호흡 곤란이 나오게 되면은 벌써 이제 병이 많이 진행돼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.